마하바냐 바라미 마하바냐 바라미 마하바냐 바라미 마하바냐 바라미 안녕하세요.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시니까 좋습니다. 제 승무원입니다. 승무원이죠. 정초 때쯤에서 정모 스님하고 조지 스님께서 불광사 형제들을 잠깐 만나서 불교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을 만나면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인연이 돼서 그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심과 공덕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 불광사 법회 자료집에 들어가는 글량이 워낙 작은 양이라서 그냥 제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 신라 때 원호 스님께서 지으셨다고 알려진 발심 수행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 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면 원효 스님 다른 글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내용도 원효 스님 시대보다는 좀 더 내려온 시대에 선을 많이 닦던 시대에 이루어진 내용 그런 거 아닌가 의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원효 스님의 글로 전해졌고 출가를 하면 진울 스님의 개초심 학인문학 이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 야훈 스님의 자경문이라는 글을 합해서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이름으로 입문한 스님들한테 처음 가르치게 됩니다. 제철에 오면 신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공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화엄경에서 신심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신위 도원 공덕모라는 효어에 가까운 그런 경문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고 절이라는 데를 일반 제가 불자들이 아니면 스님들이 왜 올까? 그 생각을 해보면 자기한테 득이 되려고 오죠. 이익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되고 그런 걸 위해서 옵니다. 절의 스님들은 왜 출가를 하셨을까? 지잘되자고 출가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출가를 하셨을까? 지자제자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서 그 당시 가장 뛰어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셨대. 어떤 분을 만나도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스스로가 수행의 가장 높은 단계로 설명하는 거기까지 다 체험하고도 뭔가 부족하다고 여긴 부처님께서 스스로가 그 끝에 뭐가 있을까? 그 처음은 뭐가 있을까? 처음 출가한 이유가 이고 등락이라고 그러죠. 세상은 고통의 연속인 것 같고 우파니샤드나 베다나 어릴 때부터 배웠던 모든 이론서들, 사상서들
그리고 당시 뛰어난 수행자들마저도 인간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럼 윤회가 시작되는 시작이나 윤회가 끝나는 끝은 뭘까? 당연히 의문스럽고 그걸 찾고 싶었겠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 된다고 해서 수행을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최고단계의 수행까지 배웠다고 그러죠. 마지막 찾아간 스승이 우리 교리에도 경전에도 설명되는 비상비비상처정이라는 선정을 닦는 수행자였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그 수행 단계까지 다 올라가도 선정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선정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절감을 하셨대요. 더 가르쳐줄 게 없느냐? 난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분도 버리고 떠났다 그러죠. 그리고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깨달음의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 깨달음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연기라고 표현한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개설서들은 부처님은 연기의 이치를 깨달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게 맞다고 항상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유보등락을 목적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쫓아서 출가를 하셨다는데 연기를 알아서 유보등락의 길을 성취하셨을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고진멸도 사성제에서는 열성제로 표현합니다. 그걸 깨달으신 거죠. 해탈 열반을 성취하신 거죠. 그 해탈 열반을 설명을 하려니까 이 해탈 열반에 이르는 길은 연기적인 사유를 해야 되고 연기적인 사유를 하면 모든 현상이라는 게 실체라고 할 게 없다. 모든 생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없다. 그걸 말씀하신 게 연기적인 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 생각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재행무상 재행법무아의 이치를 깨달으셨고 그 재행무상 재법무아의 이치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가르친 내용을 연기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경전에서도 연기생 연기멸을 말씀을 하십니다. 연기를 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연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따지고 보니까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히시고 가르치는 거죠. 그걸 부파불교나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은 오이75법이니 오이백법이니 하는 그걸로 설명이 되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하고 한마디로 재무상 재법무아의 도리를 공리로 대승불교에서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뭘 깨달으셨을까? 해탈하는 길.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사그라진 열반의 길을 깨달으셨고 그 해탈 열반의 길을 가는 방법을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 해탈 열반을 이룬 분들이 살아가는 길이 팔정도의 삶이었다. 이제 그렇게 어느 날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배우는 사람들, 그 해탈의 길, 열반의 길,
이곳 등락의 길을 배우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내잘되자고 절에 왔지, 저도 내잘됐다고 절에 오고, 그 잘되는 걸, 현실적인 걸 보면, 조그만 소원이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고, 그게 성취되고, 그러면서 순간순간의 기쁨을, 문제 해결을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반 해탈은 그 행복한 마음이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괴로움이 없는 그 세상이 별반 해탈의 세상인데, 행복과 마음, 기쁨과 마음이 한순간도 불행이나 고통이 없는 게 열반의 길인데,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론적으로는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왜 고통스러울까? 그걸 찾아보라. 찾아보면 다 욕심 때문에 그렇고, 그 욕심의 끝은 무명이라고 불리는 깨달음의 지혜가 없어서 그렇대. 그 무명을 제거하고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면 그 순간 해탈을, 기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그 행복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고 놓치지 않아야 될까? 발정도의 삶으로 살아가. 그게 점수적인 방법이 아니고 돈수적인 방법이래요.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이 더 이상 다가가지 않기에, 그 행복이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행복할 때까지의 과정을 잘 살펴서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을 계속 닦아나가고 노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을 닦고 노력하는 거기에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학생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학생을 하고 있든지, 학생을 떠나서 일반 사회생활을 하고 있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1등하는 아이, 항상 만점을 받는다고 칩시다. 우리 사회에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부모님들,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중학교 때 어머니들의 희망이죠. 아이들은 갔다는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인고의 세월을 살아가고, 아무튼 정말 좋다고 알려진 그 고등학교 아이들의 평균 성적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라고. 항상 1등하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로 항상 만점을 받는데, 한 개를 틀리면 어떤 과목들은 30등이 돼요. 만점이 30명인 거죠. 그럼 만점 받는 그 아이들은 만점 받기까지의 노력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치열하고 분명해야 될까? 어떤 안정 문제, 어떤 운영 문제를 만나고 오답을 내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당하면 항상 만점을 받죠. 만점을 받는 게 깨달음이고 행복이고 해탈이고 열반이라고 보면, 만점 받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할까? 만점 받을 때처럼 계속 공부합니다. 만점 받는 그 노하우를, 그 요령 방법을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긴장하고 항상 살피면서 모든 문제를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긴장해서 풀어나가면 언제든지 만점을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행복이라고 느끼고 만족이라고 느끼고 즐거움이라고 느끼는 걸 이룩하는 순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만점을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부분 부분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해탈 열반이 온갖 경우에 다 오질 않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그때 깨우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다 일터로 나가고 성빈집이 될 때까지 최소한 몇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각자마다 바램이 달라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 바램을 만족시켜주면서 출근도 시키고 학교도 보냅니다. 아침의 행복은 어머니의 엄청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가족들이 출근하고 학교 가고 나면 어머니는 오늘 아침은 탈없이 잘 보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청소를 또 시작하십니다. 그게 이제 전업주부로서의 어머니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보낼 때까지 최소한의 만족인데 그걸 돌이켜보면 아이가 아침에 준비해야 될 거, 아빠가 아침에 준비해야 될 거, 누구가 뭘 해야 될 걸 잊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 준비해놓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살피고 다듬은 못 다듬은 연루에 내보내줘. 그럼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고 나면 어머니는 몸이 힘들어도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가고 나면 어머니 생활로 돌아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로 시작해서 점심 약속을 하고 오후에 모임도 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전쟁터로 나가서 아이들 학원에 가서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 살피고 그러면서 이제 전업주부들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진 중산층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하루인데 그 하루가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 각각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신경을 쓰고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흐트러지겠다. 그게 이제 학생들이 만점을 만들고 만점을 유지하는 것과 어머니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일을 살피고 일을 판단하고 일을 이루어가는 끊임없는 자기 노력이 없으면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고 결함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나죠. 그래서 고쳐나가고 그게 삶입니다. 절에는 왜 가십니까? 불교 배우러 갑니다. 거룩하십니다. 불교는 왜 배우십니까? 뭐라 뭐라 또 대답을 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또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20개를 넘어서 당당하게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목숨이 끊어져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옳고 거룩하셔서 나는 불자로 살아가는 것에 항상 자부심을 가집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스님들도 거의 없습니다. 발심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낸다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작정을 하고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내는 것도 발심입니다. 근데 절에 오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발심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깨달음의 가르침이라는 게 이론적인 정답입니다. 그 깨달음은 응용해서 수행자들은 해탈, 열반의 길을 가는 수행의 결과를 성취하는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제가자들이나 조그마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 목적을 이루고 완성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족이 없는 완전한 만족을 이루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여기고 언제부턴가 깨달음을 행복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배우는 목적을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배우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하고 여쭙게 됩니다. 이런 법회장에서는 다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회장에서 나가는 순간 각자의 일들이 있고 각자의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또다시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게 되죠. 그 문제마다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면 불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아니면 부처님이 역대 조사들이 그 순간순간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해결하라고 항상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저희들 세대에 와서는 잘못 전달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자기 욕심으로 듣다 보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들려버렸어요. 무장적입니다. 그죠? 못 알아들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소리를 어쩌면 좋겠느냐 그러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원효 스님의 알신수행장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효 스님 알신수행장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다급해 사역보행이 중생중생이 윤회와 탱문은 무량세 탐욕불산이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정멸궁 정멸은 해탈 열반을 표현합니다. 해탈 열반의 궁전 그 세계를 완성하시고 장엄하신 것을 오랜 거부의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중생들이 화택의 눈에 윤회하는 것 고통 속에서 윤회하는 것은 한량없는 세상 동안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뭘 가르칠 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것. 우리는 중생병에 빠져있어요. 불광불자들은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맨날 외우는데 믿지를 않아요. 믿습니까? 다른 종교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뇌를 시키죠. 그 종교에 이상한 사람을 세뇌시켜서 온 사회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처벌도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임을 믿으면 부처 중생이 따로 없다는 것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불자들은 겸손에 사는 소리가 이 중생이 뭘 알겠습니까? 이 죄 많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같아. 죄 많은 사람들은 저 종교에서 무조건 가르치잖아요. 인간은 무조건 죄인이래. 무슨 그런 뚱딴지야. 그 무자라고 죄인을 천당에 데리고 가면 그 죄인이 어디 가느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재행무상 재보모하고 열반을 가르치고 해탈을 가르쳤습니다. 재행무상 재보모하를 알면 현실의 고통이 없다. 고통 그것도 생각뿐이다. 삶이 가는 고통은 뭐가 있더냐. 제가 이제 속이 탈이 나서 뼈를 좀 갈랐는데 3일 지나면 진통제가 됐든 뭐가 됐든 안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달 지나고 나면 배 째는 것 때문에 아픈 건 없습니다. 내 정신이 이제 아프기 시작해갖고 간사병이 되는 거지. 요즘 의학으로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가 효과가 있으면 그 병에 대한 고통이 그 순간 점점 사라져서 원래 몸으로 돌아왔는데 지가 다른데 아프다고 또 찾아서 의사를 가죠. 그게 지병인지 몸병이 아니더라고요. 부처님 무상과 공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부처가 부처가 아니고 중생과 부처는 원래 차별이 없다. 그래서 광덕 법주스님께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 광덕 생명이라고 불성을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은 불성의 종자로 태어난 분들이고 불교를 배우는 순간 부처님 공덕 생명을 잉태하셔서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부처 새끼가 부처가 안 된다는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내 새끼가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최근에 어떤 아이가 자기 할아버지가 어떻고 아버지, 엄마가 가진 모든 재산들이 남의 고통을 동반한 거라고 선언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80년대 한때 영웅이었고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지도력을 보이지 않게 박수치면서 살고 2000년대 비판을 하다가 얼마 전에 죽은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그 손주가 정상적인 머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삶이, 자기 풍족함이 모든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자각을 하게 되니까 미쳐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으로 태어난 불자라고 그러면서 중생병에 빠져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면 미칠 일입니다. 해탈의 길을 가르치고 해탈의 길을 가겠다고 그걸 배워서 나는 너무 좋다고 마음을 내는 게 신심을 내는 겁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내는 게 발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말로라도 불교를 배워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왜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의 길을 가르치잖아요 하고 정답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그 행복의 길이 뭐예요? 그러면 무상무아공인데 잘은 모르지만 평등이래요. 야하고 야하고가 다르지 않다고 가르쳐요. 세상은 평등을 잘못 설명을 해서 평등한 세상에 차별된 세상으로 호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은 다르잖아요. 아버지고 아들이라서.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안 해준다고 엄마한테 불만을 터뜨립니다. 엄마가 아버지잖아. 너는 아들이잖아.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아이는 같은 형제들이 있는데 왜 다르게 대하시냐고 대들어야 엄마가 긴장을 할 텐데 싸움이 대상이 아닌데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르게 대한다고 엄마가 저 아버지 좋아서 지를 났는데 내가 창조주인데 내 속에서 나온 그 엄마가 지를 낳아준 같은 창조주한테 대들고 그러면 설명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르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사장이나 CEO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똑같이 나눠달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기업을 일구고 기업에 투자를 할 사람들은 올인을 하면 목숨을 다 걸고 전부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나누자고 얘기를 해야 평등을 주장하는 겁니다. 불교를 설명을 할 때 초기 불교에서는 수다원과부터 아라한과까지 수행의 정도를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대승불교에 놓아놓으면 초지부터 실지까지 깨달았는데 다르대요. 그게 뭔지를 요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합격자들인데 깨달음을 이루면 합격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이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있어요. 합격을 했는데도 꼴등이면 합격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점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수행의 정보가 다른 건 인정을 하고 다른 이유를 밝혀서 똑같이 만들어가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면서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도 부처님이야 그러고 떠들고 다니면 누가 인정해 주냐. 열심히 노력하고 부처님의 제자답게 살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한 바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깨달음의 길이 이런 것이야. 그러면 그럴듯해 보이고 맞아 보이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 다른 스님은 다르게 설명하는데 그럼 이제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 차이를, 미묘한 차이를 발견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노력을 해야 그 정도 단계까지 가는 거죠. 알아도 찍어서 맞힌 놈하고 그냥 흘려서 맞힌 놈이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르는데 컴퓨터가 정답 처리해주니까 맞힌 경우죠. 그런데 애매한데 읽은 것 같아서 답을 했는데 반쯤 알아서 맞힌 경우. 언제든지 확실하게 맞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같이 정답을 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불교에서는 솔직하게 수다원과부터 아라한과까지 자기 번뇌가 덜 떨어진 정도, 완전히 떨어진 데까지를 가늠해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대승에서도 조금 아는 걸 다 알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아는 건 맞다. 이거 틀리다는 게 아니고 아는 거에도 질이 다르다. 그러면서 완전한 데까지 가르칩니다. 그게 무망령, 무무명에 이르기까지 닥질 않으면 그 수행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버렸던 비상, 비비상, 처정 정도에서 즐기고 놀아버리거든요. 조금 아는 놈이 아는 척 하다가 더 많이 아는 놈만 나오면 죽음이죠. 동네 축구하다가 프로축구에 가면 쪽도 못 씁니다. 한국 프로축구하다가 영국에 가면 출전도 못하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렇게 각각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은 증지소지 비역입니다. 깨달음의 지혜, 그게 아니면 그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발심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발심이라는 게 날 보리심이라서 깨달음에 대한 보리에 대한 마음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것이 발심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을 불교를 배우면 행복할 수 있다. 불교를 배우니까 행복하더라.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고 깨달음의 길에 완전히 들어서 날심한 분들입니다.
광명에서 노경지를 환희지라고 표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따르니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다, 그게 옳다, 그럴 때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를 하고 속으로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저 친구는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그럴 때 얼마나 흐뭇한가. 애들이 100점 맞았을 때 뛰듯이 기뻐하잖아. 그 종이조각을 들고 학교에서부터 집에까지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책가방에 넣지도 않고 들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마음, 불교를 만난 기쁨이 있다면 그게 발심을 하는데, 그 기쁨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어가고 계속 닦아가고 계속 노력해가는 게 공덕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발보리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테고 너무 많이 익숙한 얘기라서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원수님께서 부처님과 동생은 단순한 차이는 욕망을 버리고 고행을 했다. 무명을 없애는 수행을 계속해서 부처님이 되셨다. 근데 중생들은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탐욕이라는 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냄새 맡는 대로, 맛보는 대로 다 가지고 싶은 게, 욕심을 떠나서 욕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생각까지 일으키거든요. 그게 탐욕입니다. 그냥 막연한 욕심이 아니고 구체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게 탐욕이거든요. 탐내는 욕심이라는 건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내 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 거기에 영혼이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생은 중생 그릇만 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의 길을 밝혀서 인욕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처님과 같아지지 않겠느냐. 그게 발심수행장 전체 골격입니다. 반드시 동반되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영점입니다. 지혜를 공이라고 부르고 반야라고 부르고, 반야바라밀의 그 반야가 지혜입니다. 그 사님들을 꿈에 갔다 오셔서 다 아시는 얘기고, 제 보살님들도 자식들이 꿈에 가든지 남편분들이 꿈에 가서 사격을 배웁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영점 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대상이라도 사격을 해야 될 대상이 언제든지 중심에 맞출 수 있는 가늠자 조정을 하는데, 그게 영의 자리에 보게 맞추는 게 영점 조준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실수만 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영점 조준이 뭘까요? 지혜를 갖추는 것. 지혜는 단순하게 무명이 없어진 건데, 이치적으로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더라. 그걸 차곡차곡 연역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지고 이 정도 단계까지 오는 데는 엄청난 많은 시행착오나 노력이나 개선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를 하나하나 분해를 하다 보면 지수학풍 4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이크라는 게 마이크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어떤 마이크를 보더라도 가격이 아니고 성능이 중요해. 그런 정도의 안목을 가지면 어떤 마이크를 사러 가서도 영점 조준은 마이크의 본래 기능이나 역할이나 내가 필요한 그 기준을 세워서 흐트러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이크에 대한 운명이 끊어진 거예요. 마이크를 완전하게 알아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 사라지는, 운명이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그게 지혜의 자리입니다. 어떤 일을 대하든지 불교적으로 차곡차곡 따져서 생각하는, 어떤 기발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래서 그 생각대로 하면 결과는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으면 그 생각이 최고의 생각입니다. 근데 좋은 생각이 일어났는데 따져보니까 나는 좋은데 친구가 좀 힘들 것 같고 내 동생이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러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다시 뭉개고 새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똘하게 생각하다 보면 친구 좋고 동생 좋고 나도 좋고 누구나가 행복할 수 있겠다. 그걸 결정하면 그게 지혜의 생각이고 운명이 없어진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배우면 따지지 마라 소리한테 따지세요. 따지고 따져갖고 누구든지 다 좋은 걸 발견을 하시면 그게 지혜의 자리입니다. 그게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그 가르침을 따르고 싶고 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좋아. 그게 발심입니다. 그게 신심입니다. 믿는다 그럴 때는 결정적으로 그렇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믿는다는 말이 돼요. 그게 운영스님의 설명입니다. 믿는다는 말을 엄격하게 다 제거하고 결론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 자기 마음을 정하는 게 믿는 건데 결정심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정을 할 때는 문제되는 요소들을 다 파헤쳐서 하나하나 다 살펴서 문제가 다 확인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하는 그 생각이 결정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 마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 부동의 마음입니다. 결정하고 부동의 마음을 갖춘 사람들은 그 결정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게 의심 없는 마음입니다. 결정심, 부동심, 무의심,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믿음의 끝인 그 신심을 가졌느냐.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옳다라고 믿느냐.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닦으면 깨닫는다고 믿느냐. 깨달으면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이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원효스님 설명 방식으로는 그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마음을 정할 때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팔겠다고 아니면 계약을 하겠다고 정할 때 온갖 걸 다 살펴잖아요. 따질 수 있는 건 다 따져갖고 그래도 이게 제일 낫다. 그래야 내 마음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거 내가 마음 결정한 거는 절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 부동의 마음이라 해야 돼. 결정한 데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어. 그게 결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친구야, 내 믿나? 어, 믿는다. 얼마나 믿는데? 어째서 믿는데? 이래서 믿고, 이래서 믿고. 믿음이 강한 친구들은 나를 믿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돈 좀 빌려줘. 그러면 이제 믿는 거하고 돈 빌리는 건 다르다, 다르잖아로 시작을 해가지고 양이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 일락을 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는 더하고 믿음을 잘못 적용하고 믿음은 부동이고 결정이고 무의심인데 그렇더라도 돈은 현실 문제라서 다른 부분이거든요.
돈을 빌려줬더니 사람이 갚는다는 보장이 확실했을 때 결정을 하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마음이 안 흔들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의심하지 않아. 그러면서 빌려주는 게 믿고 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빌려주는 게 서로가 좋습니다. 뒤에 그게 탈이 나면 한 가족이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곤란할 수 있고, 옛날에 많이 서던 보증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하나하나 살펴서 자기 마음이 결정이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의심이 없는 그게 믿음인데,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으면 예 하고 대답을 하고, 왜 그런데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전이 되든 뭐가 되든 사례가 되든 그 이유를 들어서 나는 이 말 때문에, 이 가르침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는 흉도 의심이 없어. 내가 불교를 믿는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효스님이 화엄경현수품에서 이런 말씀을 이끌어서 신심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공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겁니다. 공을 드린다, 공을 드린다고 하는 이유가 수행을 하든 기도를 하든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닦아나가는 게 공을 드리는 겁니다. 그 쌓아나가고 닦아나가는 게 점점 커지고 점점 더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서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복덕이라고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그게 공덕입니다. 발심을 한 사람은 발심을 한 대로 믿는 대로 열심히 열심히 닦을 뿐이죠.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부처님한테 왜 내 기도가 성취 안 되냐고 대들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원하는 데 대해서 해법이 발견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자기 발견이 반드시 옵니다. 기도가 간절하면 저기 앉아있는 부처님이 뛰어내려갖고 이거다 그러고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지혜가 발현이 돼서 해법이 발견이 그게 가피입니다. 그게 덕이고 그게 복덕과 자량이 공을 들이는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 복덕은 자기의 이익이 생기는 거, 자량은 자기의 능력이 생기는 거, 열심히 열심히 하는 게 만점 받는 길이고, 만점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라? 만점 받기 전처럼 조금도 쉬지 않고 잠깐도 한 번 하지 않고 세밀하게 살펴서 그걸 유지하는 거죠. 기도에서 성취해본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그냥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한테 막 대들고 들이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합격하겠어요? 저 잘못된 방법이 뭐 표창장을 위조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좋은 학원을 알아보고 좋은 선생님을 알아보고 우리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내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기절돼서라도 애가 대학 가서 지보고 갚으라 그러지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기절돼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속에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듣는 얘기마다 공부 잘하는 얘기만 들으니까 어느 학원이 좋더라 소리가 귀에 쏙 들어오고 가보는 거죠. 정말 좋은지 우리 아이하고 잘 맞을지 잘 살펴서 학원을 보내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좋으냐,
어떻게 발전되느냐를 살펴가면서 계속 하다 보면 만점이 옵니다. 그게 덕입니다. 그렇게 이루고 나면 자기만 덕 보는 게 아니고 남한테도 덕을 줘야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방법을 다 남은 게 공덕을 베푸는 거고, 김치 담는 걸 너무 잘하는 보살님들, 주변 친구들이나 며느리나 자식한테 노하우를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그 맛있는 김치가 당대에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절에 너무 김치가 맛있어서 노보살님들 죽기 전에 그 노하우를 반드시 전하고 명단에 올라오시고 농담을 드리면 기뻐서 웃으시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그게 공을 들이는 거고, 그 공을 들여서 덕을 이루게 됩니다. 자기한테는 능력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칠 힘까지 생기는 게 자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기 능력입니다. 그게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발심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발심하고 신심을 일으키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그걸 환경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선법,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들이 점점 자기한테서 증장되고 더 늘어나고 더 길러진다. 모든 의혹들, 의심이나 어리석은 의혹들이 다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무상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체험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안목이 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마공 경계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하나 닥쳐나가는 어려움들이 저절로 극복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출생 무상 보리수라 여러분들 속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나무가 저절로 자라게 된대. 그게 여러분들이 신심을 일으키는 발심을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노력해가다 보면 그걸 완성되는 순간 그것들이 갖춰진다. 그 처음이 발심을 한 거는 발심을 한 불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다 성취되어요. 불광불자들은 다 부자 됐어. 불광불자들은 뭔지 모르지만 행복해 보여. 그럼 따라하기가 시작되고 따라하기가 넓어지면 온 세상에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 말고는 없게 됩니다. 눈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총무스님 뇌가 고파서 째려보고 계십니다. 총무스님 우리 절에 오늘 맛있는 걸 드릴게요. 째려보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은문 문헌 스님께서 그런 법문을 하셨던데, 평상심이 도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마음이 도의 끝이다. 그런 법문인데 뭘 거창한 게 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백헌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대중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15일 이전, 일은 못지않겠다. 과거는 안 묻겠다는 거.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전에 어떻게 공부를 해왔던지 어떻게 살아왔던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테니까 15일 이후에 뭘 내놓을 수 있겠느냐, 15일 이후에 나한테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 15일 이후 일을 얘기해봐라. 그렇게 본문하십니다. 지금 일도 모르겠는데 15일 이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대중이 조용히 있으니까 평상심이 돈이라 그렇게 스스로 대답을 하고 내려가셨대. 평상심은 평등하고 항상한 마음입니다. 평등하고 항상한 마음은
처음에 말씀드린 열반 해탈의 마음,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 최고의 마음. 행복하고 기쁠 때는 절대 참여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쁠 때 거지가 오면 거지도 좋고 할머니가 오면 할머니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게 평강심입니다. 열반심이고 해탈심인데 그 마음을 순간순간 이루어가라는 게 이 본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썩내고 화내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었을 때 그걸 열심히 해나가는 그 노력하는 마음 그게 평상심입니다. 평상심을 일반 일상생활 속에서 썩내고 짜증내고 화내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절대 말하지 마요. 그게 사라진 평등하고 항상하고 열반 해탈의 마음, 평상심인데 열반 해탈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를 이룬 사람들, 차별심도 없고 분별심도 없고 항상 똑같은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신대요. 불교를 잘 믿으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은 진리다라고 믿으시오. 그 진리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시오. 행복하면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을 내가 누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